자, 지금 네 브랜드 상표 등록하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변리사 조 아저씨 조혁근 변리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브랜드 상표를 어떻게 등록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등록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독점 배타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래서 상표 등록이라는 것은 브랜드 네임, 로고 등에 대해서 국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받으면은 이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그 타인이, 그러니까 제3자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표, 아까 하노이 테이블이나 소셜 테이블 이런 것들은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이걸 상표 등록을 받으면은 하노이 테이블 이것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도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때 유사하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셜 테이블 이렇게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누가 석사이어티 테이블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이건 혼동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표권 효력이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을 받는다 그러면은 상표 등록은 우리가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떠한 상표를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표를 이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떠한 상품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기에 보면 이제 마크웨이라는 상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혁근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분류 35, 36, 42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뭐 35류에 광고 대행업 마케팅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쭉 있고, 36류에 금융 투자 주선업 기업 가치 평가업 뭐 자본 투자업, 42류에 변리사업 뭐 저 지적 소유권 가치 분석업 지적 소유권 관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마크웨이 상표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누가 상표 등록을 받았냐, 조혁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자인 거죠. 권리자. 상표는 뭡니까? 마크웨이죠. 마크웨이. 이런 상표를, 그 다음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35류, 36류, 42류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여기 적혀있는 광고 대행어, 브랜드 컨설팅어, 그 다음에 36류의 뭐 자본 투자어, 뭐 금융 투자 주선어, 42류의 변리사어, 뭐 지적 소유권 가치 분석어, 관리어, 뭐 상담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상표 등록의 3요소는 누가 어떠한 상표를 어떤 상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느냐,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 마크웨이라는 상표는 이제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이냐, 거의 한 20년 전에 이제 상표 등록을 받아놨던 겁니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상표 브랜드 관련된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를 보면은 이제 그 별이 사업이나 어떤 지적 소유권의 관리도 있지만은 뭐 자본 투자, 뭐 마케팅, 광고 대행, 브랜드 컨설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상표를 등록할 때는 좀 확장성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표 등록이라는 것은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상표 등록인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상표를 특정 상품들의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여하는 권리이고, 이제 독점 배타권이기 때문에 조혁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상표인 마크웨이 이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뭐 마크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웨이, 뭐 마키웨이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러면 유사한 거가 되죠. 그런 것들을 등록받은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변리사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적 소유권 관리업, 뭐 브랜드 네이밍 컨설팅업이 있는데 뭐 이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업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데 쓴다든지 유사한 걸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가, 우리가 이제 그 상표 등록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 드려야 될 건 뭐냐면은 상표가 보호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우리가 상표 등록을 받는 거죠. 상표 등록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은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내가 그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표 등록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상표 등록인데, 또 하나의 이렇게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상표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상표가 유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표 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명하다 그러면은 이제 법에서는 부정행진방지법 제2조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혼동을 일으킬 때 그것을 부정경쟁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상표가 유명해지면은 우리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유명해지면 되지. 내가 왜 이거 상표 등록까지 받아야 돼?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상표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유명하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돼요. 권리자가 내 상표 유명해요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해진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제품을 이만큼 팔았고 광고 선전을 이만큼을 했고 그다음에 소비자 인지도가 이만큼이다 이런 것들을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상표 등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표 있죠. 상표가 딱 있는 거고 내가 권리자인 거 있죠. 그 다음에 상품도 딱 정해져 있죠. 뭐에 대해 등록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동일하고 유사한 거 상표가 유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동시에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러면 상표권 행사할 수 바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의 행사가 매우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 등록을 받는 겁니다. 상표 등록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입증할 것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권리자이고 제가 내 거하고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이것만 보이면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표 등록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유명해졌다. 그러면은 중첩적으로 보호가 돼요. 즉 상표 등록권으로 상표 등록에 의해서도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이중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라는 것은 누가 어떠한 상표를 어떤 상품에 이렇게 등록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출원을 해야 돼요. 출원. 출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한자가 있는데 출자죠. 출. 이거는 이제 그 저기 출퇴근할 때 출자잖아요. 나갈 출자죠. 출. 제출한다는 얘기죠. 제출하는데 뭘 제출하느냐? 원자. 이 원자는 우리가 원서. 원서를 갖다가 원서를 때 쓰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출원이라는 건 뭐냐면 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 이거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원은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파일링 파일 어플리케이션 파일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파일은 쌓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건 서류죠. 원서를 쌓아둔다. 특허청에 쌓아두는 거. 그래서 이제 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서류를 특허청에 내야 되는 거고 서류를 특허청에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허청에 내면은 그러면 특허청에서 이것을 다 등록을 해주느냐 그런 게 아니고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표법에서 이런 건 상표 등록을 해주지 마라고 이제 규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건에 따라 가지고 특허청이 상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표 심사를 해서 상표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 못하면 등록이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서라는 걸 받습니다. 등록을 우리가 특허청에서 결정했다는 서류죠. 등록 결정서를 받고 이 등록 결정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특허청의 등록료라고 하는 저 공과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관납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납료. 관청에다 납부하는 돈이다. 그래서 관납료라는 것을 특허청에 납부를 하면은 그때 상표 등록이 되고 근데 상표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등록 원부라고 하는 그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기재가 됩니다. 등록 원부에 기재되는 그날로부터 상표권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원부에 기재되기 전에 그 전에는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고 출원만 했을 때 특허청에 서류만 내고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등록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등록이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출원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출원한다 그러면 출원서에 뭘 써야 되느냐? 우리가 출원서에 써야 될 거는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상표 등록이 누가 어떠한 상표에 대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 등록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출원서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법인 사업자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하고 주소 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선 법인 명칭, 법인 등록번호, 법인의 그 주사무소의 주소 이런 것들 기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특허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저기 특허 고객 번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것으로 개개인은 정부가 다 식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특허청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특허청에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 고객 번호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출원인 코드라고 얘기했는데 이 명칭을 특허 고객 번호라고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특허 고객 번호를 처음에 신청해서 특허 고객 번호를 받고 특허 고객 번호를 적으면은 그것이 바로 누가를 적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표가 뭐냐, 그 다음에 상품이 뭐냐, 이걸 쭉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출원 행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는 누가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특허 고객 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상표와 관련된 문제, 요거 관련돼서는 상표는 이거는 일단은 상표가 사용된 형태, 견본이죠, 견본.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하노이 테이블 뭐 이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바로 상표죠. 이렇게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되는 이 형태, 이걸 JPG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자적으로 첨부를 하면 돼요. 첨부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 하노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노이 테이블이라는 문자적인 요소가 있고 그 옆에 저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이렇게 그림 두 가지 로고와 결합된 건데, 그러면 로고하고 문자적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출원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고만 출원해도 됩니까, 문자만 출원해도 됩니까, 아니면 영문하고 한글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은 실제로 사용될 상표의 형태대로 출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하노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노이 테이블이라는 그 글자에다가 로고와 결합돼서 사용이 될 거니까 그렇게 사용된다 그러면 그렇게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청에서는 이게 실제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등록된 상태하고 등록 이후에 실제로 사용된 형태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표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그래서 뭐 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등록받았는데 이것을 등록받은 형태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갖고도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내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형태 그대로 상표를 출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상품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상품을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고요. 어떻게 쓰냐면은 먼저 이제 좀 알아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 저 U라는 개념이 클래스인데 U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상품과 서비스업을 총 45개의 U로 나누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의류에 해당됩니다. 28류는 장난감, 9류는 이제 전자기기들, 그 다음에 16류는 이제 그 인쇄물이나 어떤 서적, 뭐 그 다음에 35류는 광고 유통업, 43류는 은식점, 요식점, 요식업 같은 거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반드시 유를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 몇 유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그 유를 기재를 하고 그 유 안에서 내가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개까지를 적을 수가 있고요. 뭐 20개 넘게도 100개, 2000개까지도 적을 수도 있는데, 다만 20개를 넘어가면 특허청에 내는 관담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개가 이제 기본값이다, 디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품 분류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게 유별로 해가지고 상품들이 다 리스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봅시다. 여기 25류 의류 신발 모자로 해가지고 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그 상품 분류해가지고 신발들이 이렇게 쭉 상품들이 리스팅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찾으셔가지고 그 류를 찾고 거기에 대한 상품들 제가 쓸만한 것들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쭉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원서에 상품을 적는 행위를 상품을 지정해서 기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상품들을 지정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류를 기재해가지고 상품을 지정해서 출원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크웨이 같은 상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35류, 36류, 42류를 유를 지정을 했고 이 안에서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씩 기재를 해서 우리가 출원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옛날에는 이게 10개가 디폴트였어요. 10개까지 기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0개를 넘으면은 이제 그 추가 관담료를 내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개로 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에서는 이제 상표를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허청은 상표법이 정하는 상표 등록 요건을 출원 상표가 만족하는지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바로 거절합니다. 근데 한국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절 이유를 통지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거절 이유를 통보하는데, 이 거절 이유를 통보하는 서류를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 이러이러해서 등록을 받기가 어려운데
추론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내죠. 그래서 우리가 의견 제출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상품을 삭제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정, 그 삭제하는 보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남해의 봄날이라는 상표를 추론했는데 특허청에서 이것이 남해의 봄날은 이제 저기 그 출판업에 대한 그 상표가 되겠습니다. 출판업에 대한 상표인데 이것이 봄날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상품들은 이제 서적 출판업, 신문 출판업 뭐 이런 것들, 출판 관련된 상품들, 봄날도 이제 그쪽에 출론한 거죠. 두 개가 이제는 유사하다. 혼동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이 받을 수 없다. 이런 거절을 통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지서가 와요. 그럼 이제 만약 이런 통지서가 오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남해의 봄날과 봄날이라는 것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유사하다는 것은 이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봄날이라는 것이 공통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 심사관을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심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을 심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심사관님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의견서가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그 의견서에 대해서 심사관께서 이걸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남해의 봄날과 봄날은 유사하지 않다. 혼동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해의 봄날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따져보면 한 20몇 가지가 될 텐데 뭐 그중에서 가장 빈번한 거절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식별력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먼저 등록된 거,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그 상표 등록을 받는 브랜드 네이밍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렇게 돼가지고 상표 심사를 통과를 바로 했어요. 이제 추론을 했는데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이거 거절 이유 없어. 그러면 등록을 줘야 되겠다. 등록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추론 공고라는 걸 합니다. 추론 공고라는 걸 하는데 이 추론 공고라는 거는 영어로는 퍼블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어떠한 누가 어떠한 상표를 어떤 상표를 추론했는데 특허청에서 이건 등록을 줄 예정인데 2개월 안에 이 신청을 하세요라는 의미에서 추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청이 오면은 이 신청 갖고 다투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 99%는 이 신청이 없어요. 이 신청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공고, 그래서 추론 공고가 되고 나서 2개월이 이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한 2.5개월 정도 후에 등록 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2.5개월은 뭐냐면 2개월은 이 신청 기간, 그 다음에 0.5개월, 보름 정도는 특허청에서 이제 그 등록 결정서를 만들고 제출하고 보내주는 이런 행정 처리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추론 공고가 되면 보통 한 2.5개월 정도 지나면, 두 달하고 보름 정도 지나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등록 결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특허청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러면 이제 그 등록 원부라고 하는 특허 그 원부가 만들어지고 거기 상표 등록이 되고 그 등록 원부의 기가 만들어진 그날부터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록 결정이 됐다고 해도 등록 원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은 상표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표의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고 우리가 10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갱신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등록료를 10년치를 납부할 수도 있고 5년치를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5년치를 납부했다 그러면 다시 5년, 4년차에서 5년차 됐을 때 다시 그 뒤에 처음 5년차에 두 번째 5년치에 대해서 2차 관담료 등록료를 내면은 그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허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고 해가지고 거절되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특허 심판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대법원까지 우리가 그 일종의 항고죠. 항고를 통해 가지고 다투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상표가 그 출원해서 등록까지는 요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 거의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9개월 같은 걸린 거 있고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은 좀 기간을 한 4, 5개월 정도는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 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1544-8080인데 요쪽에다가 전화를 걸으시면은 우리가 특허청에 출원하는 출원서 쓰는 법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특허 고객번호 어떻게 받는 건지, 출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표를 출원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상표, 어떻게 상표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특허청에서 상품 유예에 대해서도 쭉 리스트 다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상표 등록을 받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상표 등록을 받아야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상표 출원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죠.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